이제 강의 안에서 협력학습, 팀 프로젝트 뭐 이런 것들을 하실 때에는 이제 팀을 만드시게 됩니다. 근데 이제 팀을 만드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팀 설정을 눌러주시고 제가 지금 팀이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 한번 제거를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예를 들어서 팀 수동 생성 같은 경우에는 팀명과 수동으로 팀 하나 제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팀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한 다음에 여기다 이제 팀원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검색을 하셔도 되고 이렇게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이 팀 분류를 반드시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팀 프로젝트가 이제 여러 개가 있을 경우에 이제 시스템이 어떠한 분류에 의해서 팀 과제를 받고 어떠한 분류에 의해서 게시판을 나누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팀 분류를 넣어 주셔야 되는데 뭐 이 팀 프로젝트라는 것 안에다가 이제 저 방금 만든 팀을 넣고 싶습니다. 그러면 팀 지정을 눌러서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팀 프로젝트라는 분류 안에 이 팀 프로젝트 A팀을 넣었습니다. 뭐 새 팀 분류를 만들 때에는 네,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수동으로 만드는 거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제가 자동으로 팀 만드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 자동 생성을 클릭하고 팀을 자동으로 만들 때에는 팀 이름에도 이제 규칙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간고사 대책 프로젝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뭐 중간고사 대책 프로젝트 A팀, B팀, C팀, D팀 그렇게 만들고 싶습니다. 그럴 때에는 여길 눌러보시면은 팀 A, B, C 이런 순으로 생성할 때는 네, 이 특수문자를 넣으라 그러고 1팀, 2팀, 3팀을 이렇게 팀명을 만들고 싶을 때는 샵을 넣으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중간고사 대체 프로젝트 1팀, 2팀, 3팀을 만들고 싶으니까 이렇게 샵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뭐 세 팀으로 팀의 수를 나눌 것인지 아니면은 각각의 팀원이 몇 명이 되는 조로 나눌 것인지 이거를 이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세 명을 한 팀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학생들만 할 것인지 아니면은 조교 선생님들까지 비롯해서 모두가 포함되는 팀을 만들 것인지 네, 일반적인 학생만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여기까지 됐고 팀 분류를 반드시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스템에게 어떤 분류에 의한 그 활동인지를 알려주기 위함인데 제가 이따가 뒤에서 예시를 통해서 한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중간고사 팀 프로젝트 1, 2, 3팀은 어떠한 분류에 의한 이제 팀인지 중간고사 팀 프로젝트라는 거 안에 이제 있는 팀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팀 분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졌는데 중간고사 팀 프로젝트 안에는 1, 2, 3 팀이 있고 그 팀의 각각의 구성원은 이제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수자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지만 학생들은 이제 강의실에 들어왔을 때 이 팀원이라는 그 메뉴가 왼쪽에 있습니다. 그것을 눌러서 본인이 어떤 팀에 있는지 누구와 같이 팀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팀을 만드셨으면은 팀 만든 걸 가지고 각각의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먼저 게시판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별 게시판을 만들게 되면은 뭐 중간고사 팀 프로젝트 게시판 이런 게시판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학생들이 중간고사 팀 프로젝트를 하면서 중간에 발생하는 그런 자원들을 여기다가 다 정리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걸 조별 게시판으로 해줬으면은 이제 팀 분류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팀 분류가 만약에 없게 되면은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학생이 기말고사 대체 프로젝트에 속한 학생들하고 활동하는 게시판인지 중간고사 팀 프로젝트에 속한 학생들하고 활동하는 게시판인지 시스템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시스템에게 이거는 어떠한 팀 프로젝트에 의한 활동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 팀 분류를 이제 입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팀 분류를 반드시 입력해야 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이유가 이제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팀 프로젝트에 의해서 게시판을 만들게 되면은 네, 제가 방금 여기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눌러보면 이제 교수님께서는 1팀, 2팀, 3팀 다 들어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학생들은 예를 들어 1팀에 속한 학생은 1팀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2팀에 속한 학생에게는 2팀 게시판만 나타나게 되는데
교수님께서는 이제 모든 학생들의 게시판을 다 들어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게시판도 이렇게 되었는데 이제 과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중간고사 대체 팀 과제 이렇게 해놓고 이게 팀 과제다. 그리고 팀 제출 여부를 예로 바꿔주신 다음에 그럼 어떤 프로젝트의 과제인가? 중간고사 팀 프로젝트의 과제이다. 그리고 저장을 하게 되면은 총 3개의 팀을 만들었는데 이제 3개의 팀 중에서 0개의 팀이 제출을 하였고 이제 과제 평가하는 화면에 들어가 보면은 이제 아까 일반 개인 과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점수를 바로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이제 눌러줬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1팀에 속한 학생에게 모두 같은 점수를 주고 싶으신 경우에는 이 연필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필 아이콘을 눌러주시고 여기다가 이게 뭐 이 1팀에게는 90점의 점수와 잘했다는 이제 피드백을 주고 싶습니다. 그럴 때에는 이렇게 한 명에게 점수를 입력해 준 다음에 해당 팀원들에게 동일한 성적 및 피드백을 적용하겠다는 옵션을 예로 바꾸고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동일한 점수가 학생들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채팅방 한번 제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팀 프로젝트 채팅방 이렇게 만들고 팀 모드에서 그리고 폐쇄형 팀과 개방형 팀이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폐쇄형 팀은 학생들이 본인이 속한 팀 안에 있는 것만 볼 수 있는데 만약 개방형 팀으로 만들 경우에 게시판이면은 다른 쪽 게시판에 가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폐쇄형으로 채팅방을 만들게 되면은 자기가 속한 조의 채팅방에서만 활동을 할 수 있고 개방형으로 만들 경우에는 다른 팀에 가서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는 지금 교수자이기 때문에 폐쇄형으로 만들었지만 뭐 1팀, 2팀, 3팀 어느 팀에서 하고 있는 채팅이든지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네, 팀플 평가, 이제 팀 관련된 활동을 했기 때문에 팀플 평가에 대해서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플 평가는 이제 언제 쓰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팀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진행을 했을 때 예를 들어 1팀, 2팀, 3팀이 이제 각각 앞에 나와서 프레젠테이션을 했다던가 아니면 결과물을 이제 서로 발표를 이제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은 상호 간의 평가를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평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팀끼리 이제 평가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때는 팀 평가라는 모듈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팀 평가 그리고 뭐 본인이 속한 조도 평가할 것인지 뭐 이것을 예로 바꾸고 의견 항목 사용 여부는 정량적인 평가 외에도 이제 그러니까 점수를 주는 행위 외에도 어떤 의견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받을 것인지 공개는 언제 할 것인지 이제 이렇게 정해놓고 이게 중간고사 팀 프로젝트 한 그 조끼리 평가라는 건지 기말고사 프로젝트끼리 평가라는 건지 이제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간고사 팀 프로젝트에 대한 조끼리 서로 평가를 해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평가를 이제 할 때 기준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주제의 독창성이 10점이고 결과물 완성도 프레젠테이션이 잘 했는지 뭐 이런 항목에 따라서 학생들이 서로를 이제 평가해 보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김학생이라는 로그인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팀 평가를 할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학생은 중간고사 대체 프로젝트에서 이제 1팀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어떠한 프로젝트에서는 뭐 2팀에 속해 있고 이런데 어쨌든 이제 중간고사 대체 프로젝트 본인은 1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제 본인의 팀과 2팀, 3팀을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대체 프로젝트 상호평가 방금 만든 모듈에 들어가고 평가하기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인 팀은 1팀이지 않습니까? 그럼 뭐 본인 팀에 대한 점수를 이렇게 입력을 하고 이제 뭐 상대 팀에 대한 점수도 이제 이렇게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의견 같은 것들도 줄 수 있고 근데 점수를 주게 되면은 네, 지금 이제 한 명만 점수를 줬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학생들의 점수가 쌓이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평균 값으로 계산이 되어서 여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평가 현황을 눌러보시면은 어떤 학생이 이 그 팀 평가에 참여했는지 미참여한 학생들은 누구인지 이런 목록을 확인해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팀1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팀1 평가는 이제 본인이 속한 그 팀 프로젝트에서 같이 한 동료들을 이제 서로 평가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팀1을 평가하겠습니다. 팀 평가가 아니라 자기 평가를 할 것인지, 그리고 의견을 사용을 할 것인지, 그리고 반드시 이번에도 이제 팀과 관련된 것들을 항상 이 팀 분류를 꼭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제 기준을 편집을 이제 기준을 정해주겠습니다. 학생들에게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지. 그래서 뭐 결과물 제작 기여도. 그래서 서로 간에 어떻게 평가를 하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미리 정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 값을 주게 되면은 제가 다시 이제 김학생으로 한번 넘어와 봤습니다. 이 학생이 방금 만들어진 이 모듈에서 이제 같은 팀원들을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하기를 누르면 김학생은 1팀에 속해 있고 본인 외에 이 두 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그럼 이 학생들에게 점수를 이렇게 주게 되고 본인 점수도 준 다음에 의견을 뭐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이 학생은 평가 그 동료들에 대한 평가를 한 것이고 이제 평가 결과를 한번 보러 들어가면은 네, 방금 1팀에서 이제 김학생이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제 김학생이 평가한 내용들이 여기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동일하게 누가 동료들에 대한 평가를 참여했는지 안 참여했는지 여기서 확인을 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